에스메랄다 체라예요. 에스메랄다 체라도 안에서 그냥 너무 힘겨워해서 그냥 제가 노지에 내놨어요. 그냥 얘는 초여름부터 내놨던 아이라 이렇게 짱짱하니 예쁘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바람 조금 한 보름이나 한 달쯤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너무 예뻐지고 색깔도 나겠죠.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요렇게 한번 또더 내어놔 봐요.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싱싱하게 잘 하니까 이거는 이제 4차분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때그때 따라서 해년마다 기후도 틀리고 조건도 틀리고 성분도 해년마다 이렇게 좀더 나은 거를 지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저희 역시도 서툴러요. 서툴지만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은 틀리는 게 대처 능력이 조금 빠를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얼른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얼른 안으로 연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대처 능력이 조금 빠를 뿐이지. 이 아이는 문수톤이에요. 문수톤. 정자 시판에가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옮겨줬어야 되는데 못 옮겨주고 한쪽에가 있다가 원래 초봄에 내놓으면 이 아이들이 지금쯤은 엄청 이뻐졌을 건데 한쪽에서 내가 눈으로만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래도 너무 안쓰러워서 뒤늦게 한여름에 장마 때 내놓은 아이예요. 그래도 밖에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밖에가 있는 게 한두 개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은.